대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AI 윤석열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방방곡곡 국민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쫓아내려 안달했던 강직한 공직자가 공정과 정의의 상점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갖고 있는 믿음이 국민 여러분이 갖는 믿음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시대의 사명인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입니다. 우리의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의 각오를 다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필승 윤석열!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참여 거부로 불거진 내부 갈등을 김종인 위원장 중심의 삼김 선대위라는 반창고로 봉합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이 아니고 이재명 대 김종인의 대결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안 보입니다. 노룩이에요. 계속 저 이준석 뒤에 김종인 뒤에 숨어있지 윤석열 후보가 안 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높기 때문에 우리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선거대책위원회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자기의 그 구조적 한계를 저는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을 놓치지 않고 잡아서 우리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또 그다음에 그와 반대되는 정말 그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희망과 정의 그리고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대안들과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의 가슴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그 당협이 정말 열심히 뛰어주셔야 되고 선거가 다가오면은 정말 그 고향 앞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똑똑한 줄 제가 그 다음에 가서 연설을 하려니까 조금 부끄럽더군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발탁했는지 우리 이대장님 발탁하신 건가요? 공개 선발로 공개 경쟁이다.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서 1년 넘게 지금까지 실적을 보이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십시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보셨어요? 우리 겔주 사랑합니다. 이거 누굽니까? 건강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는 이렇게 쥐꼬리만큼 지원해가지고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도대체 왜 이런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기재부가 주로 이런 걸 하는데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최초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인호 채택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개발이익 환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줬습니다.